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10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성악 전공자에서 뮤지컬 배우로 전향을 해서 1997년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로 데뷔를 하셨고요. 지킬앤 하이드, 또 레베카, 맨 오브 라만차 등 정말 굵직한 작품들에 출연을 하면서 27년 동안 끊임없이 배우로서의 입지를 쌓아오신 뮤지컬 배우 네. 류정한 씨를 모셨는데요. 최근에 프로듀서로 또 새 도전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제작사를 공식 출범해서 또 이제 시라노 사면 이제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그 라인업을 또 공개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류정한 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배우 류정한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네. 티가 났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번에 이제 제작사 네. 이제 차리시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처음 인터뷰 네. 공식 인터뷰 처음이에요. 네, 사실은 예, 릴리즈를 하고 나서 많은 매체에서 문의도 있고 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네. 사실 좀 다른 형식의 인터뷰를 하고 싶다 저도. 네, 네. 근데 이 커튼콜이라는 예,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네. 있어서 흔쾌히 예, 네. 첫 예,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네. 또 어떤 얘기를 하든지 또 제 속마음이나 아니면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기쁜 마음으로 예, 네. 선택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네. 네. 아 진짜 RG 컴퍼니. 네. 네. 사실은 프로듀서를 처음 하신 건 아니고 이미 이제 그 시라노를 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회사를 딱 차리고 네. 네. 시작을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없었어요. 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꿈이나 아니면 도전에 대한 네. 열정이 좀 생긴 스타일인데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성악가를 원해서 처음부터 도전한 것도 아니었고 어쩌다가 가셨나요? 되게 힘들었어요 사는 게 네. 그래서 대학도 가고 싶었고 네. 노래도 하고 싶었고 하지만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뭐 저희 누님도 성악을 하셨고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좀 옛날 분들이라서 외아들은 음악 쪽은 절대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고3 때 이제 연대 경영학과를 봤어요 맞다 떨어지고 네. 재수를 해서 연대 경영학과를 또 봤어요. 네.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는 이제 이번 삼수가 마지막이다. 이제 뭐 너를 더 이상은 이제 밀어줄 수 없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너무 저도 학교가 될 줄 알고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크리스찬인데 네. 새벽 기도를 이제 좀 나갔어요. 이렇게 네.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저희 성가대 대장님이 네. 네, 제 기도를 좀 들으셨나 봐요. 네. 혹시 성악을 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집에서 너무 반대한다. 근데 집안도 어렵고 그러면 내가 성악을 레슨을 해줄 테니 네. 네, 성악을 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사실은 네. 좀 몰래 어머니 몰래 네, 그 입시 3개월인가를 남겨놓고 네. 입시곡 두 곡을 외웠어요. 외우고 몰래 그냥 이왕 떨어질 거냐 서울대 보고 떨어지자 네, 그래서 네. 봤는데 대갖고 예. 이제 성악을 시작했고 네. 그럼 삼수를 하셔서 들어가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예, 네. 삼수를 했고 네. 이제 성악이라는 거를 접한 거는 이제 3개월 전에 예,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클래식이나 뭐 이렇게 어떤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되게 나랑 안 맞는다. 예, 그래서
학교도 2년을 더 다녔어요. 아, 네, 네. 2학년 동안 학교를 안 나가서 아~ 네, 학사 경고를 좀 받고 좀 방황을 하셨군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니, 이런 얘기 좋아합니다. 네. 다른 데서 안 하셨던 네. 얘기인데 네. 그러다가 이제 네. 그 지금 CMI죠 정명근 아, 네, 네. 대표님 얼마 전에 네, 돌아가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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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집안하고 저희가 좀 잘 알아요. 그래서 아~ 이원숙 여사님이 네, 이제 네. 제가 어렸을 때 정트리오 그죠, 어머니. 젊으셨을 때도 놀러 가고 아~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을 많이 주신 그러니까 네 인생에서 정말 은인이 있다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원숙 아~ 할머니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네. 서울대를 볼 때도 어머님이 이제 그 정명훈 선생님이 바스티유 오케스트라 네. 이제 데리고 왔을 때 네. 17년 만인가 이제 한국을 들어오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얘가 성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떡하냐고 어머니 막 이랬는데 아. 일단 내가 좀 보자. 오, 그래서 네. 그 3개월 레슨 하는 동안 네. 할머님이 보시고 할머님이 네. 판단을 하셔서 아. 네가 서울대를 가던 안 가던 네. 나는 너를 데리고 유학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잘 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부족하지만 너는 메리트가 있다. 네. 그래서 그냥 용기를 갖고 봤는데 이제 됐고 그분이 제가 이제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동안 장학금도 다 대주시고 아, 그러셨구나. 예, 네. 그랬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정명근 대표님이 이제 뮤지컬이라는 거를 이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아. 이런 장르가 있다. 네. 한번 볼래. 그래서 옛날 인터뷰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네. CMI에서 96년도인가요? 95년도인가요? 아마 예. 네. 올렸는데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여동생하고 이제 MD를 같이 팔았는데 아 거기서 네. 네, 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클래식을 배웠지만 네. 그 락 뮤지컬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뮤지컬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지금 그 해븐 대표였던 박용호 대표님이 네. 삼성 영상 사업단에 계실 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네, 공연이 네. 있는데.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네. 공연을 한다. 오디션을 봐라. 그래서 그냥 우연하게 봤는데 예, 주인공이 돼서 토니가 네네 네, 네. 돼서 네. 그때 이제 뮤지컬을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뭐 좀 딴 길로 얘기가 갔지만 뭐가 이렇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되게 패션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막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잘 살았던 것도 아닌데 뭘 딱히 하고 싶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예, 뮤지컬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그때 뮤지컬을 할 쯤에 이제 이 제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 처음부터 제작에 관심이 네. 아 그래서 그때 미국에 그때 유학 갈 때 처음에 프로듀서로 네네. 공부해보려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셨다고 들었었어요. 저는 배우랑 저랑 되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왜요? 제가 어떤 미천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식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레슨도 거의 안 받았고 도망 다니더라고 학교를 안 나가서 그리고 연기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덜컥 웨스트 주인공이 돼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했는데 되게 저랑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저는 그 무대의 그 긴장감이나 이런 네. 것들이 저한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카메라 맨켄터시 같은 네. 내가 좀 작품 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좀 선보이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예, 가게 됐죠. 네. 그래서 그 제작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오랜 꿈이었고 아. 예, 어찌 하다 보니까 뮤지컬을 꽤 오래 했고 배우로서 예, 근데 이제는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 더 늦기 전에 네. 그래서 시라노라는 작품을 이제 처음 프랭크 와일드하고 이제 네. 얘기를 하다가 이런 작품이 있는데 너 한국에서 올라가면 네가 주인공 시라노를 하면 좋겠다 네. 그러다가 그러면 대본하고
음악 좀 있니? 그래서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너무 꽂혀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언제 올라와? 네. 기약이 없잖아. 그럼 내가 할게. 제작을 같이. 그래서 그냥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엘지 아트 센터 지금 옮겼죠. 그 역삼동에 있을 때 양복을 처음 입고 네.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극장 대관을 위해서. 아,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전에 그냥 무대에 서는 네. 배우 역할만 하다가 그쪽 네.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딱 하는데 서로 너무 어색해서 그분들은 이제 제가 공연하러 왔을 때만 뵙고 네. 아 어색한데 얘가 막 다 차려입고 와서 뭔가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고 있다가 뭐 안 되겠지 했는데 덜컥 그 돼버려서 대관 심사에 합격을 예. 하시고 예. 네. 그래서 그냥 올리자 그래서 그때 많은 고민을 하다가 파트너를 찾다가 CJ가 네. 같이 파트너가 네. 돼서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때는 이제 제가 제작자가 아니라 네. 아 얘가 이제 배우도 그때 같이 그쵸. 했으니까 네. 그냥 뭐 아, 프로듀서 타이틀을 갖고 그냥 뭔가를 좀 깔짝깔짝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저의 오랜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때 생각을 갖고 아, 더 늦기 전에 아, 내 꿈을 펼쳐봐야겠다 해서 그 회사 런칭을 하게 됐고 또 나머지 그 시라노 말고 두 작품도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와서 대본과 음악을 완성시켜 놓고 네. 런칭할 때 이제 작품 라인업도 같이 예, 하게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유정환 씨를 미국에서 처음 뵀어요. 그때 오페라 유령의 초연 한국어 초연할 때 라울 역을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오페라 유령 한국에서 하기 전에 아, 이 작품이 이런 작품이다라는 거를 이제 브로드웨이에 가서 취재하는 그런 출장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에 계셨어요. 아, 네, 맞아요. 네, 네. 그때 처음 뵀었구나. 네, 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그 오페라 유령 제작하신 분이 아, 이 류정환 씨가 이번에 우리 한국 공연에서 라울을 하실 배우입니다. 이렇게 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다른 기자들도 같이 갔는데 네. 그래서 그때 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에 계셨던 게 그러니까 원래 프로듀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려고 그렇죠. 가셨다가 그랬다가 오페라 유령 오디션을 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꽤 오랫동안 했지만 네. 그 데뷔를 하고 나서 공연을 거의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도 뭐 여기저기 좀 써달라는 얘기도 해본 적이 없고 네. 그러면서 정극을 한 두 편, 세 편을 네. 했어요. 연기를 네. 배워보고 싶어서 그래서 한 세 작품 정도 하고 나는 배우가 안 되나 보다. 그러면은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차를 그때 저희 집이 정말 못 살았는데 차가 딱 한 대 있었어요. 네. 제 차가. 네. 그래서 그 차를 팔았더니 네. 딱 그냥 그 랭귀지랑 네. 랭귀지 3개월이랑 편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팔고 네. 이제 갈 날짜를 정했는데 네. 오페라 유령이 이제 오디션 한국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 갈 날도 이제 있는데 네. 아 그냥 좀 아쉬우니까 혹시 모르니까 네.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네. 그 다음 날 비행기로 이제 미국을 갔죠. 결과 네. 안 들으시고 네.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네. 연락이 왔어요. 네. 뉴욕에서 한번 보고 싶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뉴욕에서 해럴드 프린스 사무실에서 네. 예, 오디션을 진행했는데 해럴드 프린스가 오페라 유령 연출 예 그렇죠 네. 세계적인 연출가인데 네. 네. 이제 거기 가서 오디션을 받고. 라울을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처음엔 유령으로 보셨는데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때만 해도 좀 미천이 없었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뭐 네. 그 공연에 대한 네, 네. 알미나 뭐 이 작품에 대한 알미나 잘 모르셨다. 이런 것도 잘 몰랐어서 네. 아, 팬텀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하고 그죠. 싶어서 네, 네. 라울 노래를 All I Ask of You를 갖고 와라 해서 네. 싫다고 했어요. 뮤직 오브 더 나이스 부르고 싶다. 그래서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네. 네. 좋아 좋아 좋은데 네. 근데 라울을 해줄 생각 없니? 그러더라고요. 네. 싫대요. 싫다고 해서 또 갔어요. 그러다가 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국에서만 그때 초연 때 오디션이 3개월인가 아마 했을 굉장히 거예요. 굉장히 오래 네. 걸렸어요. 그래서
그 제작진들이 왔다 갔다 했을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또 왔어요. 쉬러 브로드웨이. 근데 네. 걔 한번 다시 보고 싶다. 그래서 또 갔어요. 네. 갔는데 또 라울 노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나는 네. 네. 또 했어요. 그래서 지긋지긋했나 봐요. 거기서도 네. 라울을 너무 시키고 싶은데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유명한 음악 감독이 계셨는데 네. 저를 정말 많이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팬텀 역은 네가 40대 돼서도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20대 후반 네. 그 나이였으니까 이제 라울은 지금 아니면 넌 못한다. 네. 네. 그리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너는 되게 그냥 그냥 라울이다. 귀족 같아. 그래서, 그래서 그냥 막 아니 너는 그냥 애티튜드나 가리기 아까워. 아니,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너는 그냥 애티튜드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그런 것 같아. 제발 좀 해.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 오케이를 하고 거기서 넘어갔어. 그래서 그냥 온 게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뮤지컬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어요. 네. 라울 역할을 심지어 저는 초연 때 다른 배우들은 그래도 분장을 다 했거든요. 네. 저는 분장을 안 시켰어요. 오,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그냥 민낯으로 나갔어요. 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연들이 많이 올라가서 오페라 유령이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불만이었거든요. 나만 쌩얼로 왜 나가냐. 그래서 아, 제 토니는 절대 분장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오, 진짜? 얘네가 나를 싫어하나? 그랬는데 아, 쟤는 분장을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만 분장을 안 하고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그 크리에이티브 팀들이 간 다음에 조금씩 발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민낯이라서. 아 그랬군요. 아니 근데 민낯인 줄 몰랐어요. 저 봤는데 피부가 좋으셨나 보다. 근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큰 계기가 됐네요. 네, 그냥 뮤지컬 네. 배우로 쭉 이렇게 활동을 그렇죠. 하게 하는 네. 네. 저는 그 초연을 봤잖아요. 네. 네, 네. 아 근데 그런 느낌이 저는 그 브로드웨이 그 팀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이해가 가는 게 사실 그 뒤에 하신 역들도 네, 네. 약간 뭔가 오만한 귀족? 약간 그런 역할을 좀 아 이제 와서 좀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네. 저는 인터넷 같은 거를 거의 안 하거든요. 아, SNS도 네. 안 하고 뭐도 네. 안 하는데 팬들이나 관객분들이 이제 빡친 귀족 연기를 빡친 그래서 빡친. 네, 네. 나는 좀 맨날 화나는 네, 것만 해야 되나 근데 네. 이제 뭐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냥 배우는 또 이미지라는 그렇죠. 게 있으니까 네, 근데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로드웨이 팀이 프로는 프로인가 봐요. 정말 네. 그 작품이 아니었으면 그죠. 제가 좋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프로듀서로서 성공을 했을지 안 했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뮤지컬을 잘하게 그리고 네. 알게 해준 오기를 잘했구나. 그래서 뭐 대부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책에도 네. 어떤 일을 할 때 뭐 이른 나이나 뭐 빠른 나이는 없다. 그죠. 내가 네. 선택한 시간이 그때가 네. 제일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아 지금이 내가 제작자로서 이 시장에 한국 뮤지컬 시장에 좋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좋은 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예, 회사를 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그때 프로듀서 하려고 공부하고 뭐 그런 거 하시다가 이제 뮤지컬 배우로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셨지만 그동안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면서 본 게 또 많고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뮤지컬 프로듀서가 되기 위한 공부를 진짜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현장에서 네. 배운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시라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네. 아, 그래서 그 되게 상충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그렇죠. 예, 초연할 네. 때 이제 프로듀서를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예능을 좀 나가서 홍보를 해라. 네. 그러면은, 배우들을 좀 이렇게 설득해서 네. 우리 나가자. 그죠. 좀 이게 네.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맞아요.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거길 왜 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제 배우 야 우리 뮤지컬 배우들이 왜 예능을 나가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배우의 입장에서는 제가 좋은 프로듀서일 수는 있지만 그냥 프로덕션에서는 그렇게 좋은 어쨌든 비즈니스 쇼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 해야 되는데 네. 정말 그런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큰 작품에서 주인공을 하고 네. 제작자로 이름을 올리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들어가야 되고 네. 사고가 날 때도 뭐 제가 책임을 져야 그렇죠. 되고 네.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뭐 한 예로 첫 공연을 이제 LG에서 하는데 첫 공연을 이제 홍광호 배우가 했고 네. 했는데 이제 그때 프랭크 와일드는 이제 관계자들을 좀 데려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보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박수 치고 아 너무 잘 봤어 이제 외국 프로듀서인데 야 나 내일 저기 미국 가는데 나 호텔에서 와인 한잔 할래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나 못한다고 공연해야 되는데 네, 공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 네가 봤던 저거 저거 내가 내일 네, 해 그랬더니 네. 정말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Are you crazy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전 세계에 많은 작품들을 프로듀서로서 보고 했지만 연출한 사람은 봤대요. 연출하면서 네, 주인공을 네.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서 주인공을 하고 프로듀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름 괜찮은데 왜 네. 잘 괜찮은데 근데 한 2주인가 3주가 지나서 알게 됐죠.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래서 네. 정말 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세퍼레이트를 해야겠다. 네. 이제 해야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재연까지 네. 제가 배우로 출연하게 됐죠. 그래서 되게 아 프로듀서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어떤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네, 부탁을 받는 입장에서 그죠. 네, 부탁을 많이 해야 되는 해야 입장이 되니까 네. 제 성격도 많이 바꿔야 되고 네, 그래서 근데 두 번을 겪으면서 이런 재미도 또 있구나 네. 또 너무 내가 안전하게 살아왔나 막 이런 생각 그 삶이 또 재미 없어질 수도 있고 공연하고 배우로서 너무 좋은데 네. 인간 유정화는 괜찮은가? 예, 생각하다가 그래 지금이야 지금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예, 일을 저질렀죠.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프로듀서라고 얘기는 많이 듣지만 구체적으로 그럼 프로듀서가 무슨 일을 하는 거야는 잘 상상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보이니까. 예. 그럼 주로 어떤 일이 가장 큰가요? 프로듀서들도 스타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프로듀서는 아티클한 데 더 집중하는 네. 예, 저 만드는 네, 그 작품에 네. 그쵸. 예, 네. 그리고 어떤 제작자는 비즈니스를 더 많이 하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오케스트라 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거기에 플러스 투자도 받아야 그쵸. 되고 네. 여러 가지 돈에도 엮여야 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카타르시스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가 올린 작품이 제가 무대에서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쳐주는 거라 네. 제가 뒤에서 내 작품이 이렇게 올라가서 끝났는데 관객들이 막 좋아해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온전히 저게 내게 되는구나. 나와 우리 관객들과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구나. 온전하게 배우로서 받았던 박수와 또 다른 느낌의 어떤 공기가 느껴져서 이거 좋은데? 이런 것도 너무 네. 고생했지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인 프로듀서가 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굳이 따지자면 저는 작품을 더 디테일하고 더 작품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예. 그런 네. 프로듀서 쪽에 아티클한 네. 쪽이 가깝지 않나.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완성도를 높이려면 제작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네. 프로듀서로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네. 좋은 신호를 주고 싶어요. 한국 뮤지컬 시장이 많이 성장했고 네. 앞으로도 성장할 텐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나 뭐 여러 나라들은 네. 우리하고 시장이 전혀 다른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또 많은 라이센스, 좋은 라이센스, 또 좋은 창작들도 많이 나왔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억울하다. 우리는 왜 소비만 해주지? 쟤네 라이센스를. 우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쵸. 그리고 뭐 무대 메커니즘이나 아니면은 뭐 대학로에서 정말 실험적인 공연들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쟤네 걸 소비만 하지? 이제 쟤네도 우리 걸 좀 소비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공정한 시장이 되지 않겠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시장이 립 서비스로 4대 시장이다. 너무 좋은 시장이다. 네, 맞아요. 좋은 시장이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쟤네 거를 소비하고 시장은 커졌는데 우리도 쟤네 돈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네. 왜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 생각을 했어. 작품 수는 굉장히 많아졌고 네. 라이센스 뭐 한 뭐 창작까지 하면 꽤 우리나라에서 올릴 수 없을 정도의 작품 수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회사가 막 1년에 8개씩 올리고 하니까. 네. 근데 그거는 그들의 능력을 제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게 네. 잘 해왔지만 저같이 프로듀서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시장이 더 좋아지고 네. 시장이 더 건강해지려면 프로듀서들도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경쟁도 더 심해질 거고 그 경쟁 안에서 또 더 잘 만들려고 네. 노력할 텐데 어떤 회사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계속 라이센스를 돌리거나 그 회사의 시스템이 좋아서 뭐 공연이든 뭐든 막 계속 소비가 된다면 잘 하지만 저는 작품도 배우도 같은 작품 같은 배우들에도 프로덕션이 달라지면 색깔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싶어요. 배우들은 스타가 되고 싶어서 많이 도전하고 네. 뭐 스타가 많이 되고 작품도 정말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작품들 다 소개가 됐다고 생각해요. 웬만한 네. 거 다 들어왔죠. 그리고 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의 상황도 썩 좋지 않고 네. 예, 뉴 뮤지컬이라는 게 드라마랑 음악들이 굉장히 더 중요시되고 무대 세트보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정말 대단한 쇼를 보려면 무대나 내가 그만한 가치를 무대에 쏟아넣는 돈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냥 라스베가스 쇼를 보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엄청 화려하고 네. 예, 놀랍고 근데 우리는 사람의 감성을 잡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노래든 드라마가 정말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티켓값은 이제 뭐 나중에 생각할 일이지만 더더욱이 드라마와 음악의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 네. 네. 이제 무대 세트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네. 근데 과연 그 시각적인 걸로만 저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관객들도 다 차이가 나잖아요. 네.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는 관광객이 많았고 그랬죠. 네. 예, 뭐 대한민국은 관객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거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도 먹고 인터미션 때 뭐도 하고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그 시간을 온전하게 쓰고 싶어요.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관객들은 그 어느 나라 관객보다 저는 훌륭한 관객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일본 그러니까 일본 공연 가면은 굉장히 조용해요. 맞아요. 하지만 네. 그 사람들 진심이 있어요. 네. 나중에 정말 그 눈빛을 보면 근데 대한민국 관객들은 정말 바로바로 오거든요. 네. 그리고 외국의 팝스타들도 와서 좋아하는 이유가 맞아요. 떼창해주고 네. 하는 게 이 네. 뜨거운 열기라는 거는 그 어느 나라를 가도 만날 수 없는 관객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왜 이렇게 뮤지컬은 비싼 공연이지만 가서 뭐 꼼지락거리도 눈치를 주고 예, 분명히 그것도 불편한 그분들도 같은 돈을 주고 왔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관객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네. 봤을 때는 그렇게 온전하게 그 시간을 하고 끝났을 때 정말 뜨거운 박수를 맞아요. 주는 네. 네. 그런 관객들은
전 세계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한국 관객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이렇게 우리 자기네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뜨거운 거를 받았다면 똑같이 우리 작품도 그 친구들이 즐기게 만들고 싶어요. 네. 한국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겠지만 K컬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너무너무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몇몇 프로듀서들이 미국에 도전하고 하는 것도 너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지만 그렇게 도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무조건 응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토니상을 누군가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올리비에나 뭐 그렇죠. 정말 영화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그래서 제가 아까 프로듀서들이 더 많이 나와야 그래서 작은 작품이든 큰 작품이든 출품을 하고 거기서 유통을 하게끔 중간에서 비즈니스를 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야 되고 맞아요. 그래야 그들이 조금씩 보고 조금씩 올려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도전을 하고 싶어요. 알지는 뭔가요? 무슨 뜻인가요? 알지는 이제 저기 리마커블리 제니언이라고요. 경이롭다. 놀랍다. 그리고 진심어린.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팬들이나 아니면 관객들은 뭐 유정한 뭐 그레이트 유정한 건승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 그것도 알지 뭐 이러면 뭐 너무 편하고 근데 그 뜻도 있죠 다 포함되지만 공식적으로 저희 알지의 이름은 그거 그래서 진심이나 그러니까 경이롭다 놀랍다는 건 사람이든 뭘 볼 때 그 진심이 담겨 있어야 그렇게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니언처럼 진실되게 그러니까 뭐 마음이 항상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저희가 만드는 작품들은 경이롭게 전달되지 않을까. 누가 지었나요? 이름을? 예, 제가 지었고요. 예, 그 미닝에 대해서 저희 회사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회사가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정하게 됐죠. 그러면 뭐 해외 시장에 내가 프로듀싱한 작품을 이렇게 선보이고 싶다 이런 목표가 당연히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저 이미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저는 뭐 다른 방향이든 다른 형태로든. 어쨌든 내 작품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연결할 수 있다면 우리 작품들을 많이 소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우들도 저는 충분히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작품들도 굉장히 좀 아쉬운 건 대학로에 정말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좀 이게 메인이야 이게 뭐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더 빌드업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게 펼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작업들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하는 작품이 작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좋은 컨텐츠를 조금 더 빌드업 시켜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그래서 저희가 제작하는 작품들 그래서 아까 한국 관객들의 눈높이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든 작품이 한국에서 이제부터는 인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외국 나가서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해 오셨을 것 같아요. 뮤지컬 배우로 이제 일을 하면서도 그런 우리 뮤지컬 업계에 그런 상황이 보이니까. 근데 뭐 생각은 했겠죠. 했는데 제가 건방지게 뭐 지금 프로듀서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시장이 커지고 또 저는 뮤지컬을 포함해서 이제 공연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세상이 바뀌더라도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페라도 그렇고 뭐 무용 공연도 그렇고 너무너무 다 하고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오페라도 제작하고 싶고. 아 그래요? 네, 네, 그 네. 워낙 저는 잘 못했지만 오페라라는 장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술도 마찬가지고 네. 다른 공연들을 봤을 때 좋은 아이디어들도 생기고 다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저는 뮤지컬 공연을 할 때도 뮤지컬 공연은 잘 많이 안 봤고 그냥 그런 다른 공연들을 다른 장르를 네, 많이 보셨어요? 많이 네. 봤어요. 네. 일부러 네, 보고 잘 모르더라도 가서 네. 보고 네. 미술 작품도 그냥 봐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누가 소개시켜줘서 가서 네. 보면은 설명 듣고 그냥 근데 이제 그게 뭐로 딱 나타나진 않더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뮤지컬이든 뭐든 RG의 앞으로의 그건 계속 제 얘기만 해서 그런데 아마 뮤지컬을 계속 하겠지만 네. 저는 10년 뒤에 RG 쇼를 만드는 게 제 목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뮤지컬이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불릴 수 있을까? 그리고 오페라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불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세상이 정말 빠른 걸 좋아하고 빨리빨리 보고 넘기는 걸 좋아하고 드라마도 한 편을 제대로 못 보고 쇼츠로 네. 보는 세상인데 요약본으로 막 보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세상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가칭이지만 RG 쇼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뮤지컬 모모가 아니라 그냥 RG 쇼. 그럼 어떤 새로운 장르라고 글쎄요. 그건 너무 거창하고요. 네. 장르라기보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페라도 제작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토양분이 돼서 아이돌 콘서트야 뭐 이제 뭐 이런 그 콘서트는 네. 뭐 너무너무 다 사람들이 네.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10년 뒤에 공연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객들도 분명히 변할 것이고 네. 예, 그 공연을 소비하는 그 패턴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RG쇼가 한대 예, 그냥 뮤지컬 뭐 아니야 뭐 오페라 뭘 한 대가 아니라 그냥 RG쇼가 한 대 그냥 그 형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쇼를 즐길 수 있게끔 예, 그냥 아직은 그냥 막연해요. 막연하지만 네, 네. 이런 고민들이 서로가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지 않나 세계 공연계에서 예. 네 고민을 많이 하셨군요. 그 고민을 이제 펼치기 위해서 네. 사실은 회사를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회사 전 직원이 여기 지금 와 있다면서요? 네. 네. 출동하셨습니다. 네. 저 실수할까봐. 그럼 RG 컴퍼니가 이제 보여줄 첫 작품은 뭔 거예요? 시라노? 그렇죠. 이제 시라노가 세 번째 네,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올 연말에 올라가고요. 네. 시라노는 그러니까 제 영혼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10년, 20년 동안 그냥 그 흥행하고는 상관없이 올리고 싶은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두 작품을 또 런칭을 하게 됐어요. 네시라는 작품하고 맥 앤 베스라는 작품을 네. 예.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주시면 네 그냥 다 얘기해도 되지. 사실은 시라노는 관객분들이 많이 만나 보셨고 네. 그리고 너무 또 보고 싶어하는 작품 중에 하나고 근데 제가 재작년인가요 그 연극을 한번 도전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네. 정동 극장에서 네. 제가 그 보러 가려고 했는데 못 가가지고 네. 되게 첫 회가 이제 송승환 대표님이었고 네. 명배우 시리즈처럼 그래서
정동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아는 분이었는데 그 대표님이 예전부터 연극을 좀 할 생각 없냐. 네, 네. 아, 나 너무 하고 싶다. 내가 잘 못하니까 연기도 더 배우고 싶고. 네. 저는 공연을 하면서 연기를 많이 배운 케이스라서 연극도 옛날에 20대 후반에 해보고 네.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두 번째로 선정이 돼서 네. 그걸 하는데 진짜 최근에 외국에서 되게 유명한 작품들을 저한테 많이 이것 중에 어디 뭐 마음에 드는 걸 좀 해보시라고. 근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그 얘기는 좀 했어요. 제가 섹스피어 팬이라는 거를. 그래서 4대 비극 중에 하나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여러 리어도 있고 네. 뭐 맥베스도 있고 햄릿도 있고 뭐 오셀로도 있고. 그런데 맥베스는 이제 오페라로도 봤고 네. 근데 그때 제 정신 상태나 아니면 제 나이 때나 네. 맥베스가 너무 와닿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본성이나 네. 아니면 그 결핍이나 네. 욕망이나 그렇죠. 이런 여러 네. 가지가 그 덜컥 맥베스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는 맥베스를 뮤지컬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꽤 오래전부터 하고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정극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연출하고 대본 쓰는 분한테 작가한테 혹시 음악을 넣을 수 없겠냐.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래서 되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렸어요. 보는 분들이 이게 무슨 연극이야, 음악극이지. 노래도 안 하고 음악만 나오고 피아노 한 대로 음악만 나오고 나머지 조연들은 노래도 하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연극을 하면서 음악을 한번 맥베스라는 작품에 입혀보면 네. 어떤 느낌일까라는 사실 제 스스로 실험을 한 거거든요. 네. 아, 좋다. 그 음악을 쓰진 않지만 아, 네. 그래, 이 음악을 넣어보니까 맥베스라는 아주 멋진 작품을 뮤지컬을 만들 수 있겠다. 아. 그래서 그걸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아. 예, 그래서 넷이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넷이라는 작품이랑 맥앤베스도 맥베스의 유니버스가 있다고 생각, 전혀 다른 작품이에요. 그래서 네. 한쪽은 완전 미스테리고 네. 한쪽은 완전 힙한 뮤지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 작품이 우리 작품이 우리 작품끼리 싸우게 생겨서. 아, 그래요? 컨텐츠가 네. 네, 맥베스라는 그 유니버스가 있어서 네. 근데 거기에 뭐 맥베스의 뭐 드라마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너무 텍스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고전이나 이런 거 보면 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네.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지는데 다행히 두 작품 다 너무 다르게 네. 너무 대본이 잘 나와서 와, 이건 둘 다 아무것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잡고 그냥 가자 그래서 예. 좀 그래서 두 작품 네. 그러면 음악도 뭐 다 나온 건가요? 네. 1차적으로는 다 나왔고요. 네. 이제 계속 공연 올라갈 때까지 네. 수정하고 예, 디벨롭을 계속 시켜야죠. 근데 초본들이 그러니까 제가 괜히 이제 저 혼자 자뻑일 수 있는데 지금 자꾸 직원들의 눈치를 네, 보십니다. 저도 눈치 봐요. 대표님이. 근데 그 저 스스로 너무 시라노를 보고 반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쓴 대본과 음악이 제 작품을 위해서 썼지만 제가 또 너무 빠져가지고 네, 네. 아, 이번엔 내가 배우를 안 하니까 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아마 대단히 다른 작품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프로덕션이 새로운 작품을 올린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네. 그만큼 즐겁게 하고 싶어요. 네.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제가 즐겨야 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밌게 만들고 네. 네, 관객분들한테 뜨거운 박수 받고 싶어요. 아. 네. 그럼 작가랑 작곡가는 한국 분이세요? 네, 넷 씨는 한국 분들이고요. 네. 네.
맥앤 베스는 이제 프랭크 와일드원이 작곡을 하고요. 아, 네. 네. 한국도 작가가 지금 네, 드라마를 네. 다 썼고요. 네. 결국 다 창작 뮤지컬인 거네요. 네, 네. 저는 앞으로 네. 창작만 할 생각이고요. 라이센스는 네. 뭐 많은 회사들이 네. 다 하고 계시고 네. 정말 좋은 작품이 있다면 저도 경쟁을 하고 싶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뮤지컬이 수준을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창작을 만들어서 해외 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훨씬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야 네. 외국에 있는 돈도 벌고 그렇죠. 예, 내수 네. 시장만 좋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 또 대관 심사도 받으시고 뭐 아, 예. 지금 내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그때 대관 또 아, 신청하러 가요. 그러면 대략 다 그 공연 날짜도 다 정해진 거네요? 네, 연도는 정해놓고요. 네. 지금 물론 잘 아시다시피 작품 수는 많은데 극장은 한정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저한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극장이 정해지는 순간 바로 네. 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작품 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미리 많이 선정을 예, 선정 당연한 네. 거죠. 네. 왜냐하면 3년, 4년 뒤를 그쵸. 그들은 네. 예, 계획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 분명히 그때처럼 저는 좀 약간 운도 믿는 편이라서 저한테 찬스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 4시는요 한 500석에서 700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맥앤 베스는 좀 한 1800석 이상.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외국 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있어서 맥앤 베스는 네. 그쪽에서 따로 또 홍보를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예, 외국에서 먼저 올릴 먼저? 수도 있고요. 예. 그게 프랭크 와일드온이 작곡을 맡았다는 네네. 아주 프랭크 와일드온은 참 굉장히 한국이랑 인연이 깊은 작곡가가 됐어요. 진짜 스타죠. 네. 그리고 지킬의 나이드로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네. 이제 프랭크의 음악이 좀 지겹다 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요. 예, 이제 네. 워낙 우리나라에서 작품을 많이 했고 하셔서. 네. 하는데 나는 저는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네. 굉장한 믿음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있다고 예, 올드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젊다고 다 센세이션하다고 저는 생각 안 네. 해요. 예. 네. 저는 그의 아주 아주 좋은 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 맥앤베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도 너무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우리 한번 새로운 음악도 써보자 네. 그래서 예, 음악도 아주 힙하게 나올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기존의 프랭크 음악하고 좀 다른 아, 네. 사실 프랭크 와일드 되게 멜로디가 엄청 유려하고 굉장히 맞아요 딱 네. 들어오는 그런 노래를 잘 쓰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 약간 아 기대가 돼요. 지금은 이제 그 네. 피아노만 해서 지금 그런 음악들만 왔는데 또 편곡이 거쳐지면 또 어떻게 또 멋지게 변할지는 네. 저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의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빨리 보고 싶네요. 그럼 노래를 하나 네. 들어보고 갈까요? 네. 그 시라노부터 들어볼까요? 시라노요? 네, 네. 그럼 시라노 그 뮤지컬 하이라이트를 잠깐 네.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터치! 이관상이 진상이니 상을 내려주지 여기 여기 아님 여기 하 이런 미꾸라지 덤이라곤 손찌검만 다룰 줄 아나 봐 네 수준에 맞춰줄게 어서 들어와자 터치 칼끝에 울려 퍼지는 아찔한 리듬감에 큰 소리치던 배짱은 쪼그라들었네 차라리 마음껏 취하게 이 찬란한 추임새에
언제 또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어. 자, 터치. 하! 그 키스 내 입술로 맺어진 열매를 나는 누릴 수 없나. 패배뿐인 승리인가. 내게 허락된 것은 쓰디쓴 자 공허한 축배. 밝히는 사랑도 전쟁과 운명도 난 두렵지 않아. 이대로 난 앞으로 나아가리 나아가리. 되고 죽으려 하면 살리라. 오늘 죽어도 기억 속에 영원히 살리라. 가자 앞으로 전진 오직 영광을 향해서 우린 언제나 승리 찬란하리라. 이 한 몸 다 바쳐 싸우리. 자 긴장해 간다. 우리 함께 간다. 가서 네, 시라노의 하이라이트 네. 장면들 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 시라노 할 때는 또 조금 이제 재현 때랑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네, 그냥 초연 때도 좋았고 재연 때도 좋았지만 이제 조금 올해 공연을 하면 한 2, 3년 뒤면 이게 10년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10주년이 됐을 때 올릴 수 있을 만큼의 마스터피스를 만들고 싶어서 네. 좀 부족한 드라마나 아니면은 이 음악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은 것들은 좀 음악도 좀 바꾸고 많이 바꾼다고 하면은 초연 재연 보셨던 분들이 좀 실망할 것 같고 네. 예, 많이 바꾼다기보다 좀 더 완성도를 높인다고 네.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좀 질문을 네네. 받았었는데 네. 제일 많이 해주신 질문이 사실 그거였어요. 그 출연하시나요? 그냥 제작만 하시나요? 네. 그거 되게 궁금해. 오디션을 봤는데. 네. 결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네. 아직은 정해지진 않은 네. 상황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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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공연은 올해 말에 네네 네. 12월 네. 며칠이죠? 예, 12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하나요? 네, 예술의 전당 토월 극장에서. 아, 토월 극장에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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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날짜가 다 정해졌고. 네, 날짜는 네. 정해졌지만 아직 네.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른다. 네. 네. 아 참. 근데 아까도 뭐 쭉 이렇게 오페라의 유령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했는데 팬분들도 그걸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역을 하셨는데 가장 좋아하는 애정하는 역할은 뭔지. 예. 네, 그리고 아직은 해보지 않았는데 나 이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신 그런 역할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네. 저는 이제 맨 오브 라만차의 돈키호테 세르반테스의 캐릭터를 좋아하고요. 네. 그거 이상으로 좋아하는 게 사실은 시라노고 네. 또 아까 기자님하고 좀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했을 때 두두시 이야기의 네. 칼튼 같은 네. 경우는
너무 제가 좋아하고 네. 네, 닮고 싶은 인물이고 네. 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역할은 오디션을 보려고요. 오디션을 봐서 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새로 나온 작품들 네. 뭐 라이센스 포함해서 아직은 뭐 확 오진 않지만 네. 혹시라도 이제 그런 작품이 있다면 네.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그냥 무슨 작품인지는 말씀을 예, 안 해주시고 어떤 작품인지는 네. 전 뭐 지금 이 작품을 꼭 하고 싶다 이런 작품보다는 네. 앞으로 새로 나오는 작품들 중에 제가 도전하고 싶고 제 나이와 또 제 캐릭터와 뭐 네. 여러 가지 제가 잘 할 수 있고 네. 도전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다면 제 작품에도 오디션을 봐야겠죠. 아이고 그럼 누가 그걸 결정을 하나? 진짜 어렵네요. 안 될 가능성이 많지만 저희 작품에 좋은 역할들이 있어서 네. 네, 혹시라도 오디션을 봐서 창작 팀들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면. 저는 오디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디션을 네.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시라노 세 번째도 다 오디션을 했는데. 네. 제가 날 것으로 어떤 배우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같아요. 네. 시간이고. 그래서 사실 오디션을 이제 제작비나 아니면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네. 요즘은 오디션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오디션을 하면서 하루 종일 12시간을 보고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르죠. 너무 다른 면도 있고 네. 그 친구에 대해서 프로필이나 영상을 봤을 때나 직접 만나서 그 기운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이번에 저한테 약속한 건 제가 혹시라도 잘 되더라도 오디션은 계속 참여를 해야겠다. 만나서 얼굴을 보고 싶다. 네. 내가 만났던 배우던 아니면은 새로 오디션을 보는 친구던 네. 그동안 20년 동안 내가 만났던 배우들이 오디션을 보러 오겠지만 또 새로운 배우들도 굉장히 많이 오디션을 보거든요. 네. 그 친구들한테도 기회지만 저한테도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힘들지만 어쨌든 오디션은 계속 예, 진행을 하고 싶고 네. 예. 만약에 오디션을 봐서 얘는 요 역할에 지원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거 아니면 안 해 이러는 배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득하려고. 너 지금 이거 아니면 못해 아니면 못해. 꼭 해야 돼. 네. 오디션을 실제로 많이 보셨나요 그 전에? 작품 하시면서? 오디션은 제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때 처음 봤었고요. 네, 네. 예, 오페라 유령 때 그쵸, 또 처음 봤고요. 하셨고, 네. 그 뒤로는 저는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주역은 사실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꽤 많았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처럼 뭐 트리플, 쿼러블 막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쵸, 네. 많으면 더블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컨택을 하고 가는 경우들이 그렇죠. 되게 많아서요. 네, 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제가 막 이제 할 때가 이제 막 맞아요. 예, 네. 라이센스 막 들어오고 네, 이럴 때라서 배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죠. 그쵸, 그걸 수용할 예전에. 수 있는 네.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네. 배우들이 처음부터 주역으로 딱 시작을 하셔가지고 배우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네. 경쟁을 많이 안 하고 저는 네. 좋은 네.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정말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고 네.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정말 잘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런 프로필을 봐도 그러니까 되게 경력이 없는데라고 하고 봤는데 너무 잘하는 기본은 네.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구나 이제 네. 젊은 네. 친구들이 그래서 더더욱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네. 네. 저는 그냥 좋게 운 좋게 과도기에 또 정말 겸손의 말씀을 네. 잘 정말 네, 지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대 성악과 출신의 뮤지컬 배우다 하면 예전에는 그 서울대 성악과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관심을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후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이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약간 또 아니 성악을 서울대에서 했는데 왜 뮤지컬 배우를 해? 이런 얘기도 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네. 막 말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말리 네.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말리고 저희 할머니도 아까 말씀드린 할머니도 네. 아, 많이 좀 실망을 하셨고 아 그래요? 네. 그 이원숙 네, 여사님 이원숙 여사님도 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제가 웨스트 오디션에서 되고 네. 할머니가 연습할 때도 오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왜 네. 저걸 하려고 하나 그래서 물론 이제 1막 리허설을 보고 가셨는데 네.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한이 그냥 보약 좀 쳐주고 오페라 같지 않고 이제 뮤지컬은 막 뛰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런 네. 게 많이 네. 있으니까 제가 그냥 안 돼 보였나 봐요. 그냥 정한이 하고 싶은 걸 그냥 시키고 이제 그냥 보약이나 좀 먹여라. 되게 힘들겠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저희 어머니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을 제가 학교를 안 나가서 네. 할머니 말씀과 또 졸업장만 갖고 와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래서 1, 2학년 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양 수업이 거의 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교양 수업을 다 들었어요. 네. 듣고 다 해서 이제 졸업장 갖고 어머니 보여드리고 이제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뮤지컬이라는 것 자체를 성악가나 클래식을 하는 친구들이 무시한다기보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르에 대한 이해력이나 그쵸, 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근데 많이 반대도 하고 많이 뭐 손가락질도 하고 뭐 말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되게 클래식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잘 아시겠지만 클래식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예, 이것들이 열려서 네. 아주 여유 있고 아주 관객들하고 더 호흡하려고 노력하고 네. 이렇게 이런 느낌이 없고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되게 이제 클래식은 다른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야 네. 많이 예. 아마 요즘 하시는 분들이 아 저 유정한 선배님도 계시고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아 저분도 저렇게 잘 활동하고 그렇죠. 계시니까 저쪽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뭐 그런 뭔가 롤 모델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무슨 사명감이나 이런 걸로 시작은 하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오래 여기서 버티고 있었고 뮤지컬이라는 그렇죠. 장르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요즘 많이 그런 오디션 프로도 많이 나가잖아요. 네. 성악가 출신들이. 네, 맞아요. 네. 근데 너무 반갑고 너무 좋긴 하지만 반면 또 우리 순수 예술이라는 게 누군가는 또 지켜줬으면 좋겠고 네, 네. 또 얼마나 그만큼 필드가 없으면 네. 저럴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 너무 자연스러운 네. 일이겠지만 네. 또 그 친구들이 뭐 그런 프로 나가서 네. 또 성장하고 더 대중화시키는 건 좋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되게 잘하는 연극 배우가 네. 연극만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치. 갑자기 막 드라마 영화 나와서 스타가 돼갖고 네. 막 저 사람이 하는 연극은 다시 못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좀 맞아. 예, 그런 것처럼 지금 클래식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좀 뭐 너무 장르가 많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플레이를 할지 모르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런 편견이 우리 때 있었던 그런 편견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오히려 더 도전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학교 후배들도 꽤 많이 네. 지금 활동을 많더라고요. 하고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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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앞장서서 그 길을 간 사람이 있으니까 뒤에 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렇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 그런 점도 있는 거죠. 예.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뮤지컬 배우를 어쩌다 보니 하게 돼서 오래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배우 하기 너무 잘했어라고 생각하실 때가 언제실까요? 아이러니하게 네. 매 공연 때마다. 아. 예.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공기와 아, 그렇죠. 그 박수 소리, 환호. 그게 그냥 단순히 막 박수 쳐주고가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일을 하는구나를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일들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책을 쓰는 분들은 나중에 그 책을 읽고 피드백이 그쵸, 오잖아. 네. 아, 뭐 네. 댓글이 달린다던가 막 너무 또 미술 같은 경우도 뭐 모두 그쵸. 근데 네. 공연이나 아니면 대면을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금방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과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큼 잘했나라는 생각도 되게 들기도 하고 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어떤 일이든 내가 프로듀서를 하건 배우를 네. 하건 네.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건 저는 옛날부터 뭐 죽을 때까지 배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어. 네. 정말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네. 하는데 저는 제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라서 일에 도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는 정말 꿈이 없었는데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네. 도전하고 싶고 꿈이 생기고 네.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도 꿈꾸고 있고 또 앞으로 제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내가 뮤지컬에서 사랑받은 것만큼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네. 또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맨오브라만차의 그 역할을 좋아하시는 게 굉장히 드리머잖아요. 네. 네.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네. 공통점이 있는 거, 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모르겠어요. 이상주의자. 예. 예, 예. 예, 예. 그 저는 되게 현실주의자고 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사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다 보면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결혼도 늦게 했고 네. 아이도 늦게 낳지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잘 살아왔는가 도덕적으로든 네. 뭐 뭘로든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네. 또 내가 어떤 가정을 갖고 있는데 이런 행동이 맞나? 이럴 때도 많이 생기고 또 내가 공감하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는 누가 나를 건드리는 것도 싫고 내가 딴 사람을 건드리는 것도 싫고 이제 이기주의라는 좀 다르죠. 네네. 이기주의는 좀 남한테 그렇죠.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배우 할 때도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좀 조금 더 어른이 되고 나이를 더 먹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객석 기부도 그래서 팬들과 함께 꽤 오랫동안 해왔고 네, 네. 단지 그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내가 이거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바빠서 못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내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분들도 네. 있고 분명히 사회 취약계층들은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자이든 타이든 네. 그런 분들이 저는 정신적으로 좀 맑아질 수 있는 시간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영화 한 편을 본다든 아니면 진짜 그 일을 계속 고민하다 보면 사람이 너무 지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위로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권승정한 네, 그 네. 팬클럽과 함께 꽤 오랫동안 네. 그리고 제가 하는 공연 예를 들면 제가 백석을 사서 그분들한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나 해서 네. 그분들이 섭외해 주셔서 제 공연을 온전하게 보고 가시고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요만한 일이지만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물론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10년 전에 생각했던 거는 내가 배우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이런 게 아닌가. 공연을 보여드리는. 네. 네. 내 공연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분들이 보고 나면 그 순간 위로가 될 거라고. 네. 저 또한 그랬고 네. 공연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공연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고 공부도 됐고 네. 이거는 유튜버하고 뭐 이런 거랑은 저는 완전 다른 그쵸, 거라고 생각해요. 라이브로 보는 거는 저희 애도 지금 유튜브를 맨날 보거든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7살이 됐는데요. 아 정말 진짜 다 뺏고
클래식만 막 처음에 틀었다가 집에서 지금 아이돌 노래 꽤 많이 알아요 제가. 아, 그래서 네, 네. 예. 아니, 또 클래식만 들을 수는 없죠. 아니, 뭔가 네, 그 네. 제가 애를 늦게 낳다 보니까 네. 뭔가 아, 정서적으로 애를 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네. 막 그 네. 말도 안 되는 생각 때문에 막 그렇게 했는데 뭐 전 지금 아이돌 노래를 더 많이 듣고 있고요. 아, 네. 근데 좀 막 좀 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 아이가 어린이 뮤지컬 진짜 많이 보여줬거든요. 아, 네. 데리고 다니면서 네. 어떻게 했었는지 공연 보여주고 네. 미술도 보여주고 막 다 했는데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네. 그래서 아 이게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근데 분명히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경험을 했고 어렸을 때 모르더라도 이런 공연들은 봐야 된다. 네. 뮤지컬이 아니더라도 네. 뭐 아마 이제 아직 7살인데요. 그죠? 7살인데. 아니 그리고 또 그때는 또 괜히 엄마 아빠가 너무 넌 이걸 해야 돼 이러면 뭔가 그렇죠. 이런 괜히 싫어하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이 많습니다. 아, 돌아옵니다. 네. 네. 뮤지컬 배우 류정한 씨와 함께한 커튼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류정한 뮤지컬 배우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주 업로드될 2부에서 이어집니다.